해로선 who becomes a teacher. 자, 위아래의 차이점이 뭐예요? 위아래 문장의 차이가 뭐죠? 다운표. 어, 이거 콤마가 있냐 없냐? 다운표가 아니야. 다운표는 이게 다운표예요. 쉼표, 쉼표. 그러니까 쉼표가 있냐 없냐의 차이죠. 쉼표가 있냐 없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쉼표가 있는 것, 즉 관계사의 계속적 문법이라는 거는요, 어떤 형태냐면요, 형태가 어떠냐? 관계사 앞에다가 관계 대명사, 관계부사 둘 다 마찬가지예요. 관계사 앞에다가 콤마를 찍어준 형태예요. 이게 계속적 문법이에요. 심플하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아니 콤마 찍어서 뭐가 달라지는데? 고작 콤마 하나 찍었다고 뭐가 달라지냐? 겁나 많이 달라집니다. 그걸 보여줄게요. 자,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지는데 첫 번째,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다르고요. 두 번째는요, 의미도 달라져요. 이 콤마 하나 때문에. 콤마 하나 때문에 해석과 의미가 달라지는데 한번 볼게요. 자, 위에 거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가 어성을 꾸며주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위에 거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선생님이 된 아들을 갖고 있다. 그렇지, 그거예요. 나는 선생님이 된 아들 한 명이 있다. 이거죠. 아래 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콤마예요. 쉼표죠, 쉼표. 쉼표의 뜻은 뭡니까? 여기까지 해석하고 쉬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석하고 그 다음에 나온 문장을 계속 이어서 해석해라 라는 겁니다. 위에 거는요, 여기에서 여기로 해석이 가죠. 그렇죠? 해석하는 방향이 나는 선생님이 된 아들 한 명이 있다. 거꾸로 해석이 가잖아. 그렇죠? 근데 아래 거는 어떠냐면요, 해석이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 일단 해석하고 이어서 계속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 문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해석을 끊고 계속 이어서 해석한다. 그래서 명칭은 계속적 문법이라는 거야. 그럼 해석적 차이가 뭐가 있는지 볼까요? 아래 거는 I have a son. 내가 아들 한 명이 있는데 그리고 그 아들내미가 선생님이 되었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대명사 후는요, 다시 한번 아까 질문했던 건데 두 단어로 나누면 뭐죠? And. And. 이기. 이시요? 아들인데? 어, he죠, he. 됐어요?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방금 해석을 어떻게 했나 잘 봐봐. 내가 아들 한 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가, 그 아들이 선생님이 된다. 선생님이 되었어. 됐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눠서 해석한 거예요. and he로 나눠서 해석한 거야. 되니? 자, 그러면은 여러분, 위에 거랑 아래 거의 해석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에 거는 나는 선생님이 된 아들 하나가 있어. 아래 거는 내가 아들 한 명이 있는데 그 아들이 선생님이 되었어.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 거는 해석이 마지막으로 되는 게 이 have 부분이에요. have. 근데 아래 거는 해석이 마지막이 되는 게 become이에요. become. 그렇죠? 그래서 분명 해석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의미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의미 차이를 보여줄게요. 위에 거는요, 내 질문. 위에 나온 아이는요, 아들이 몇 명 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왜? 내가 아들이 다섯 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다섯 명이 있어. 근데, 야, 내가 선생님이 된 아들 한 명이 있다? 그러면은, 다섯 명 중에서 한 명이 선생님이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아들이 한 명일 때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위에 거는. 아래 건 어떨까? 내가 아들이 한 명이 있다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들이 몇 명인지 알 수 있죠. 어, 한 명. 의미도 다른 거. 됐어요? 이게 바로 제한적 계속적 문법의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됐죠? 자, 그래서 의미적인 차이를 이제 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런 애들을 가지고 시험에서 어떻게 됩니까? 의미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속적 문법은 의미에 관련된 걸로서는 시험에 내기는 좀 어렵고요. 가장 내기 좋은 거는 관계사 계속적 문법의 특징으로밖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만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쓸게요. 특징. 형태 썼고요. 특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버전과 관계부사 버전이 있거든요. 각각 나눠서 쓸게요. 자,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요, 이건 지난번에 필기했던 겁니다. 관계대명사 that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what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at이랑 what은 사용이 안 되고요. 나머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문법책을 보면은요, who 또는 which로 써야 된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문법책에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잘못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who도 되고요, whom도 되고요, which도 되고요, whose도 돼요. 다 돼요, 다 돼요. 다 됩니다. what 때만 안 되는 거예요. what 때만. 알겠죠? 이게 특징이고요. 자, 그다음에 관계부사. 관계부사의 경우에는요, when, where, why, how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when, where만 계속형 문법으로 쓸 수 있고요. 나머지 두 개는 쓸 수 없습니다. 즉, why, how는 사용이 안 됩니다. 계속형 문법에서. 됐죠? 어. 이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3번 특징. 3번은 공통적인 건데요. 제가 이제 이 3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계속형 문법이잖아. 4번에서 뭐 배울 거냐면요, 관계사의 생략 배울 거거든. 생략. 근데 이 관계사의 계속형 문법으로 쓸 때는요, 생략이 안 됩니다. 생략 불가능하다.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서 낼 만한 건 뭐가 있겠습니까? 관계대명사 이제 계속형 문법에다가 대신 왔어. 틀린 거죠. 그렇죠? 관계부사 계속형 문법에다가 why나 how성 이러면 이제 틀린 거죠. 됐어요? 이런 걸로밖에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형 문법은요, 사실 이 중등부 수준에서는 난이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고등부 버전에서는 조금 달라요. 고등부 버전에서는 좀 더 응용된 버전이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갈게요. 네 번째는 이제 관계사의 생략인데요. 관계사의 생략은 금방 끝나요. 생략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우리 중등부 기준으로는요, 두 가지를 배웁니다. 두 가지. 아니, 중고등부 기준으로. 그래서 저도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주격이 나올 때고 두 번째는 목적격이 나올 때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언제 생략이 가능하냐면요, 일단 뒤에 비동사가 나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비동사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주격에 비동사 나온다고 무조건 생략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말할게요. ing가 또는 특히 과거분사 아니면 전치사 더하기 명사나 하나 더 있는데요. 형용사구 이런 애도 나오는데, 선생님 형용사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형용사구가 뭐냐면요, 형용사 더하기 전치사 더하기 명사 구조를 형용사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be, who, of 이런 수가 있죠. 뭐뭐로 가득 차 있다. 그럼 여기서 비동사를 빼볼게요. full of죠. full이 뭐야? 형용사. of는 뭐야? 전치사. 뒤에 뭐가 와요? 명사.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요? 형용사 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환경이 됐을 때 이때 주격과 비동사가 세트로 생략이 됩니다. 세트로. 세트로 생략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여러분이 그냥 암기하려고 하면 사실 좀 도움이 안 되고요. 원리로 또 알려줄게요. 원리. 선생님, 아니 왜 뒤에 이런 형태가 나올 때만 얘네가 세트로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대체 이유가 뭡니까? 잠깐만 보자. 아까 제가 데일리 테스트 본 거를 여러분이 쓰신 걸 쭉 봤는데요. 여러분이 쓴 예문 중에서 오류를 제가 두 개를 찾았어요. 두 개. 여러분이 쓴 예문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선행사 자리에다가 힘이나 허를 써놨더라고요. 선행사 자리에다가. 이런 인칭대명사는요,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pretty 시라고 안 하잖아요. pretty 거리라고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칭대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오류였어. 두 번째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I have a pen which is old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써볼게요. 그러면 나는 오래된 펜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럴듯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다른 버전으로 써볼게.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쓰면 되잖아. 굳이 관계대명사를 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올드로 앞에다 써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 봐봐. 여러분, 여기서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세트로 생략 가능하다 했죠. 그렇죠? 그럼 세트로 빼볼게요. 그럼 이런 구조가 되네요. I have a pen of. 이거 맞을까요? 틀리죠. 이거 잘못된 문장. 그렇죠? I have a pen of가 맞아요? I have an old pen이 맞아요. 당연히 아는 게 맞죠. 오래된 펜을 가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격과 비동사를 생략해 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한 단어만 남아요. 근데 여러분, 기본 원칙.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요, 무조건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거예요. 이건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old pen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두 단어 이상인 애들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요. 그래서 한 단어짜리가 아니라. 단, 여기서 또 예외가 있는데 ing나 pp의 경우에는요, 한 단어여도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 있습니다. 이건 분사 파트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내가 설명 안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주격 관계대명사의 비동사가 세트로 생략이 가능한데 항상 생략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뒤에 두 단어 이상이 나올 때 이때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보통 문법책에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얘네 둘이 세트로 생략 가능하다. 그냥 이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얘네가 나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목적격은요, 장 생략 가능합니다. 장 생략 가능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봅시다. 이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이제 생략이 가능한데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해봐. 아니, 생략 갔다가 시험을 뭘 낼까요? 생략할 수 있는 거. 안 내요, 그럼. 그런 문제 학교에서 안 냅니다. 그거는요, 진짜 한 10년도 더 됐어요. 그런 문제 내는 건. 안 냅니다. 그럼 이 생략받다가 뭘 낼까? 여러분, 이런 경우에 생략이 가능하다는 건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생략되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생략되고 난 다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다 써볼게요. 그러니까 생략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방금 말했다시피, 생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략 자체.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생략 후의 구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략 후의 구조.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선행사, 즉 명사가 나올 겁니다. 명사가 나오고 주격 관계대명사에 플러스 비동사 나왔어. 그리고 뒤에 뭐 예를 들어서 뭐 ing로 써볼게요. ing 어떤 거 이렇게 나왔다고 써볼게. 예를 들어서 또는 명사 뒤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나왔어. 자, 목적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구조가 어떻게 나오죠? 주어 동사 나와야지. 아니, 지난 시간에 했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됐어요? 잘 봐봐. 여기서 얘네를 생략해 볼게요. 자, 그럼 결론만 보자. 명사 뒤에 뭐가 나왔어? ing가 나왔네. 명사 뒤에 뭐가 나왔어? 주어 동사가 나왔네. 이 구조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됐어? 아, 얘네가 생략이 되는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략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이거를 제가 정리해서 써드릴게요. 정리해서 쓰자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명사 뒤에는 뭐가 나올 수 있냐? ing도 나올 수 있고 pp도 나올 수 있고 전치사에 명사도 나올 수 있고 형용사 구도 나올 수 있고 주어 동사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명사 뒤에는.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전부 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고요. 전부 다. 자,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형용사예요. 전부 다 형용사입니다. 명사 꾸며줍니다. 형용사니까 우리말로 해석할 때도 니은자 마침, 리을자 마침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씩 써볼까요? ing는 뭐 하는 명사 또는 뭐 하고 있는 명사, pp로라면 뭐 되는 명사, 수동태니까요. 전치사의 명사라면요. 이건 전치사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전치사가 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니까 패스.
형용사도 이것도 형용사가 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냥 뭐뭐인 명사 이렇게 되겠죠. 주어 동사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쓸게요. 짧게 너 무 I have라고 썼어. 명사네요. 뒤에 뭐 나왔어? 주어 동사 나왔네.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책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됐어요? 내가 이 문장을 써주는데 애들이 몇몇 애들이 뭐라 해석하냐? 나는 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그거는 I have a book이라고 해야죠. I have a book. 순서가 잘못됐잖아. 그렇죠? 여기서는 the book I have잖아. the book I have는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책. 여기에는 뭐가 생각돼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각돼요. 됐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관계사의 생략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얘네가 생략이 가능하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생략되고 난 그 다음의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관계사의 생략에서 이게 이제 다가 아니고요. 제가 또 추가로 설명드릴 게 원래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일단 관계 부사의 생략도 아직 제가 안 했고요. 그리고 관계사가 생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 근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마치도록 하고요.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제는 문제를 좀 줄 건데요. 오늘은 문제풀이는 제가 많이는 안 줄 겁니다. 많이는 안 주고요. 어차피 오늘 여러분이 했던 배치 테스트 꼭 하셔야 돼요. 숙제로. 그리고 오늘은 페널티 대상도 없습니다. 다 잘 보셨어요. 관계사에서 몇 문제 있는지 한번 볼까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뭐야, 42 문제밖에 없어. 너무 적은데. 이거는 제가 일단 한 절반만 주고요. 문제 수가 부족하니까 다음에 제가 더 줄게요. 44페이지까지 해보세요. 42에서 44까지고요. 오늘 배웠네요. 그건 당연히 해야죠. 잠깐만요. 자, 42에서 44까지 문제 풀고요. 답지가 없죠, 여러분이요? 있나? 없나? 기억이 안 나네. 아, 있어요? 네. 아, 있어요? 그러면 채점까지. 있으면 채점까지 하시고 질문할 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끝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내용 배치 테스트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테스트 볼 거예요.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했어. 수고했어.